저희가 한 번씩 우리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부동산 한금 알까기를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궁금증이라든가 또한 투자할 때 내가 어떤 매물을 투자하면 좋을지라든가 또한 이슈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또 관심 있게 봐야 될지 또한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26-0000 항상 늘 열려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도 우리 앞에 계시는 전문가님들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더불어서 부동산 한금 알까기를 진행해 주실 전문가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인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토지 전문가 시골이형 전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사랑하고 또 부동산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이재문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말씀 들으셨듯이 뭐 동고동락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 뭐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이재문 소장님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충철 교수님은 토지의 또 대마왕이시죠. 깔끔하게 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은 참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 정말 요즘에 입주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양했던 매물들이 입주 시기가 도래하면서 역전세에 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이 우려가 대단히 만만치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역전세에 난 이거 진짜 말로만 붙이기는 거 아닌가. 나는 내가 진짜로 뛰어보니까 전세 매물 제대로 된 거에 입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전세 난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 전세로 새로 들 사람들을 조금 더 기다렸다 싼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어느 분이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에서 지표로 보는 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분석 기법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서서히 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지수로 분석을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과연 전세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내린 추세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를 좀 보면은 작년 11월부터 작년 11월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5월 달까지 보면은 주택 전세가격 지수가 전국도 하락세고 수도권도 하락세고 지방권도 하락세고 서울만 빼고 전부 다 하락세고 서울은 2017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올 3월까지 오르다가 4월부터 급락을 해가지고 다시 작년 11월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2017년 11월 대비 2018년 5월은 지수가 같은데 1, 2, 3월 오르다가 4월 확 빠져버리니까 이제 역전세라는 얘기가 특히 이제 서울까지 침입을 하니까 전세라는 얘기가 역전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럼 서울의 전체적인 분포도인가요? 아니면 서울 지역 중에서도 약간은 구분이 되는 부분인가요? 서울도 차별이 있죠. 어떤 식으로 차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은 지표를 쭉 보면은 강남 4구가 있고 비강남 4구가 있는데 쭉 지표를 보면은 강남 4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공희 지수가 다 떨어졌어요. 전세가 지수가 떨어졌는데 그 외 나머지 구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100분율로 본다면 아까 서울의 5월까지가 지수가 100이었잖아요. 100에서 100이었는데 지금 강남 4구가 오히려 떨어졌네요. 이런 일이 기존에도 있던 일인가요? 2018년 2월달 100.3, 100.9, 100.8, 100.1 하던 게 98, 99.2, 98.7, 98.3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최근 두 달간 급락을 좀 한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공급 과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헬리오시티가 계속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헬리오시티 입주가 언제부터죠? 그렇죠. 우리 12월 입주돼. 그러면 헬리오시티 외에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타 지역 강북 지역에서도 뭐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 있잖아요. 하다못해 중단구의 상계동 같은 경우는 뭐 천만 원 투자할 매물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전세가율이 뭐 굉장히 높았던 지역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죠? 대부분 안 빠졌어요. 강남 4구 빼놓고는 거의 지수가 빠지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100 위로 다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갭 투자 하신 분들의 우려성이 그거는 그냥 근심 아닌가? 진짜 우한 아닌가? 네, 우선 네. 우리 그 부동산 투자의 성지가 네. 강남 4구이다 보니까 네. 강남 4구가 역전하는 사람이 가장 심하니까 포커스가 예, 거기에만 있어서 그거에 대한 타격이 또 그 우리 갭 투자 가들 타격이 제일 크잖아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일단 강남 4구가 대표가 되고 있는 거죠, 우선. 네. 그러면 지금 거래되는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기 이재명 소장님이 좀 직접적으로 알려 주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그 역전세난을 우려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전세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네. 아, 역전세난이라고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 4년치 정도의 전세 지수가 좀 나와줘야 제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과연 과거 2년 전의 가격에 비해서 많이 네. 빠졌느냐를 놓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2017년, 2018년까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 기점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전세를 이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년 전에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네. 2016년에 계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2016년에 계약을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인 매매 가격이 10억인 부동산이 지금 한 14억 정도가 됐는데 2년 동안은 전세 가격이 안 올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수를 비교해 본다면 과거의 지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네. 역전세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르고 네. 아, 집값이 이제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을 때에는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니까 네. 지금 기존에 이제 전세 입자가 떠나느냐 아니면 그걸 올려주고 사느냐의 이제 문제가 있지 네네. 지금 당장 현재 지금 몇 달 이렇게 떨어진 거를 놓고 봤을 때에는 과연 그걸로 역전세를 이렇게 의미할 수 있는 지수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일단 의문점이 좀 있고요. 네네. 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주택 매매량을 보면 지금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2017년 5월 대비 매매량을 지금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7년 5월을 기준했을 때 월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매매 가격이. 아니 그러니까 매매량이. 네네네.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네네. 때문에 네네. 강남 4구 같은 경우만 해도 2017년 5월에는 한 4,100가구 정도가 거래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2018년 5월에는 이제 1,654가구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한 3분의 1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 5월과 2018년 5월을 비교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누계라는 게 있죠. 2018년 1월서부터 5월까지 전체 매매량, 네. 전체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를 했죠. 강남 4구 같은 경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9%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매매 거래량이요? 예, 매매 거래량. 그 얘기는 뭐냐면 2018년 1월, 2월, 3월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뜨면서 거래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그렇죠. 이제 반영이 됐는데 네. 3월 이후에 4월, 5월에 거래량이 좀 떨어졌는데 급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5월 비교했을 때는 떨어졌지만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수치를 비교할 때에는 항상 전체적인 어떤 대비 수치를 본 이후에 그거를 이렇게 좀 형량해야 되는 그런 기준점이 있거든요. 네네. 이 이제 거래량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전월세 거래량을 놓고 보더라도 2018년 5월 기준으로는 한 9,400가구 정도가 네. 거래가 됐고요. 네. 전월세가. 네. 그다음에 이제 2017년 5월은 한 만 가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숫자 네. 수치면에서는 거의 뭐 거래량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네. 변동은 없지만 이제 누계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2018년 1월서부터 5월까지의 누계로 봤을 때는 강남 4구가 네. 이제 55,227호로 약 0.8% 포인트 정도 하락했거든요. 거래량이. 네네. 자, 거래량이 0.8% 정도 하락을 했고 매매량은 오히려 19%가 증가한 상태에서는 사실 역전세를 그렇죠. 우려한다라는 자체가 네.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서울 강남 4구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아, 역전세난을 좀 우려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럼 거래량은 왜 줄은 걸까요? 네? 거래량. 아, 거래량은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월, 3월, 네.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의 문제가 4월 있었고 1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처분해야 된다는 어떠한 그런 부분과 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듯이 이제 뭐가 증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강남 4구의 주택들이 네. 그러니까 증여를 통해 갖고서 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의 중과
이전에 이제 주택을 거래하기 위해서 1월, 2월, 3월에 몰림, 쏠림 현상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매매 거래량은 그렇게 보는데 전월세 네. 거래량까지 준 거는 뭔 어떤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월세 거래량이 이제 줄어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시장의 어떠한 침체 요인에 의해서 거래량이 이제 강남 사고로 사실 0.8%라 그러면 상당히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아, 상당히 네. 미미한 수치인데 네. 그 미미한 수치가 줄었다라는 거는 네. 최근에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아, 약 한 30만 7, 8만 가구 정도가 쉽게 얘기해서 4년, 8년에 임대주택 네. 사업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전세가 안정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전세가 안정됐기 때문에 굳이 이사를 가야 돼 필요성을 못 느낀 세입자가 네. 조금 증가한 거에 좀 기인하지 않나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전세입자가 이사를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전세가를 무리하게 올렸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 매매가가 2년 전에 계약했던 매물 전세량이 지금 이제 내년이 홀세가 되잖아요. 네. 예년에는 짝수의 전세 거래량이 많았던 지금 네. 홀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내년에 그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오를 확률은 드문가요? 올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헬리오 시트라든지 어떤 이제 거시적인 지표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네. 아, 내년에는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전세 가격이 불안정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오히려 떨어지겠죠. 예. 근데 이미 떨어지는 거는 저 도지역서부터는 이미 네. 시작이 됐고 양극화가 좀 심해지지 않습니까? 결국에 뭐냐면 주택 거래, 매매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건 결국에 그 매매 양극화가 네. 아, 전세 가격에도 그대로 미치고 전세 거래에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는 제대로 이제 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 서울의 평균 전세율이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63에서 65%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 상회하는 게 바로 답십리동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78%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름동 같은 경우도 82%로 서울 최고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뉴타운으로 탄생되면서 올해 입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은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 금액의 선행 지표는 뭐 경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듯이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는 또 전세가율로도 또 판가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세가율이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입주 물량 많을 때는 금액을 조금 입주시키기 위해서 낮추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세가율이 선행지표가 돼서 매매가율을 떨어뜨리진 않을까요?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답신님 예를 드셨지만 헬리오 시티도 마찬가지로 헬리오 시티 한 사실 9,500세대 정도면 매머드급 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영향에 기인해서 사실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어떤 전세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죠. 네. 그 하락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 매매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이라든지 그거를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샀다라면 일단 빨리 전세를 놓는 것이 관건이거나 그렇죠. 예. 전세를 놓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공실로 냅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네네. 1가구 2주택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한 주택 한 채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매매 가격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 하방이 금액이 떨어질 확률도 있다는 거네요. 네, 주택 가격이 네.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죠. 그러면은 문제가 지금 갭 투자들도 문제가 될 네. 것이고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하반기에는 공급 물량은 이제 뭐 한정적이겠지만 이미 공급이 됐죠. 이제 입주 물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수요자가 늘어나줘야 되는데 수요자가 늘어날 환경이 지금 서울에 있을까요?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위성도시에 지금 입주 물량들이 지금 연일 들어오고 있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지겠죠. 싸지게 되면 이제 서울에서 그동안 전세금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전세금 대출을 좀 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금리 인상 단계에 지금 우리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 가격은 좀 불안해질 네네.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들은 이제 좀 많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시장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분명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한 분명히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좀 더 한정적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나 이렇게 집을 며칠을 갖고 있는데 언제 정말 본격적으로 팔아야 되고 이 물건 이 지역에서는 갖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 이재문 소장님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아,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한층 탄력받게 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네네.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한 50조 원 정도를 쓰게 돼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핑크빛 전망이 가능한가. 네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에 좀 변동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따르는 네네.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아서 매매가도 조정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나보면 항상 틈새 시장이라는 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1호 지금 전략인데 네. 그런 핑크빛 전망을 볼 수 있을지 안 볼 수 있을지 또 틈새 시장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그게 틈새 시장이 될지 이런 부분들 세미나 전화번호 02-3161-0000입니다. 전화번호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늘 연락을 주시면 궁금하신 점들 말끔히 해결해 드리는 황금 알까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진세난이 정말 그러면은 제일 큰 게 강남 4구가 일단 집값 네. 저기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하락이 심하죠. 네. 네. 그럼 송파 헬리오시티가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헬리오시티가를 상징적으로 내세워 놓고 지금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하반기에는 더 이제 전세가가 네. 이 헬리오 전세가 사실은 네. 기존의 조합원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럼 네. 조합원 아파트 입주 물량 외에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실질적으로 네. 네. 헬리오시티는 일반 분양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청약을 네. 일반인들이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가격 네. 변동도 있었고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막상 이제 입주 시기가 되다 보니까 네. 네. 사실 그 헬리오시티 자체를 건설할 당시만 하더라도 네. 네. 사실 수도권의 그 공급과잉의 문제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거의 그 로또적인 그런 분위기를 방송용어 그렇죠. 맞죠? 로또. 네, 로또. 이제 그런 네.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네. 이제 3년에 걸쳐서 이제 집을 짓는 과정에서 2017년, 네. 2018년, 2019년까지 이제 거치는 그 공급과잉의 문제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 강남 4구에 있어서의 공급과잉은 아니지만 주변의 위례라든지 이제 용인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의 네, 어떤 네. 공급과잉 문제로 인해서 일부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제 9천 세대가 넘는 세대 수가 일순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상당한 이주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에 우려가 있는 거죠. 원래 헬리오시티가 주변 시세보다는 굉장히 저평가되게 네.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높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손해가 클 텐데 이거는 뭐 가져가도 사실상 그렇게 전세가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세를 놓지 않고 내가 실수요자라고 얘기한다라면 네. 뭐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건 부침이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네.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손해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분양권 전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됐기 때문에 네. 이것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제법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이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도 인상되고 전세 가격도 하락된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얼만큼 이 상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헬리오시티 자체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주변 지역에서는 또 공실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공실 네. 우려라든지 이제 또 이주하게 되면 네. 전세 가격을 더 낮춰서 이제 임대를 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갭투자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주변에 계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신혼축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아파트로 옮길 확률도 굉장히 높겠네요. 네. 그럼 주변 아파트들도 약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걸 갭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면 네.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전세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본다라면 실제로 뭐 1억이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그 돈을 메워내야 되는 메꿔야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참 여의치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격이 좀 예상됩니다. 제 견해로는 네. 지금 그 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얘기인데. 잠실 엘스 84제곱미터가 작년 말 7억 5천에서 지금 한 6억 5천 네네. 뭐 이 정도 되고 네. 신청동 파크리오 84제곱미터가 네. 8억 5천에서 한 6억 5천 그래서 선반영돼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뉴스는 계속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그 투자 개원에 저 소문에 사서 뉴스에 네. 타르라고 결국 2012년 말 돼서 실제로 헬리오시티 빵 터지고 나면은 한 3, 4개월 지나서 그 봄 정도 되면은 아마
이 역전세는 그냥 마무리되고 다시 전세가가 제자리 될 것 같아요. 2020년 12월 얘기인 거죠? 2년 후에? 아니 18년 12월. 18년 12월에 입주를 하고 네. 그다음에 2년이 지나면 이제 원래는 본격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다시 이제 재계약이 돌아오는데 네. 그 전에 이 지금 이것 때문에 전세가가 막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네, 네. 지금 이 상당 부분 선반영돼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네. 실제로 2018년 12월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일시적으로 하락을 그치고 네. 이제 그 외에 그 역전세라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끝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워낙 싸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 네. 날 일은 없어서 네. 버틸 일만 있으면 그렇죠. 이거는 가져가는데 네. 문제는 답심리나 길동에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이 네. 전세가 굉장히 높게 받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은 조금 문제가 안 될까 좀 우려스럽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뭐 답심리뿐만이 아니고 다산도 네. 그렇고 이제 용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항상 이렇게 상승기에서 이제 분양들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고분양가에 이제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세 네. 가격에 상당히 낙차가 있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전세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이상 현상이 조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이 지속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네, 되게 잠 못 네. 이루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항상 호재나 악재가 오면은 혼자 오지 않고 네. 쌍둥이 트리플 이렇게 오잖아요. 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금리도 싸지, 전세가도 올라가지, 매매가도 올라가지. 그렇죠. 근데 네. 뒤집어지면은 네. 금리도 올라가지, 전세가도 떨어져, 매매가도 떨어져. 그러니까 네. 자기의 캐시를 가지고 현금 보유 가지고 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이게 뒷감당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의사결정을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네. 나는 버티는데 지장 없다 이런 분들은 길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답답할 현상이 2-3년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답을 좀 찾아줘야 될 텐데 네. 답이 있을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지키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키는 것이 많이 중요하고 손해나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게 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미나 궁금하신 분들 또 세미나 아니고 다른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6-0000입니다. 오늘 안세무사님이 직접적으로 진짜 세무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나와주실 텐데요. 세무사님 오늘 준비해 주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6월 22일 재정경제특위에서 발표한 것들 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될 부분들이 지금 개편안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무사님 뿅 하고 나와주시겠습니까? 세무사님 안순남 세무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입니다. 지난 6월 22일 날 재정계획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그날 없었고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그동안에 제일 문제점이 뭐였냐면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세부담이 너무 낮다. 두 번째는 이제 자산 간,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만 해도 2,500만 원짜리가 세부담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니까 실외수율이 2%가 넘거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외수율이 약 0.26%밖에 안 되는, 예,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세부담 때문에 자산 간에 대해서도 예, 세부담이 너무 낮다. 그런 여러 가지 보유세가 너무 낮다 보니까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예, 그런 유인 효과가 더 생긴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 보유 현황과 또 소득의 예, 양극화 현상. 그래서 결국은 자산에 대한 불공평 과세로 인한 예,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했고요. 또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세부담까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대안 발표에 대해서 모든 그 이해 당사자들이나 또는 관전자들 입장이나 정책 비평가자들 입장에서 모두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여연대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혹평을 했고요. 일부 지식인들도 이게 지금 자산 불공평을 잡기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나온 안은 지금 네 가지 안을 나왔거든요. 예,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과세표준 구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이거는 지금 이제 과세표준 구간은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을
과표 현실화를 얼마나 시킬 것이냐. 작년과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약 한 5% 정도 현실화율이 높아졌고요. 서울만 해도 약 10% 정도, 전국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가 지금 현실화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과표 현실화 비율 가지고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 가지고 과표를 인상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지금 현행 80% 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80%, 90%, 예, 100%로 상향시켜서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과표 기간 기준금액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은 6억, 그 다음에 나대지 종합합산 과세 나대지는 5억, 그 다음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이 기준금액이 될 텐데 그 기준금액을 증감시켜서 과세표준을 늘리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율을 가지고 세부담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세부담을,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근데 마지막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고령이라든지 또는 이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어떤 세제 혜택을 줘서 세제 공제 혜택을 주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 예, 비과세를 해주는 방법으로 세액을 빼주거나 공제해주는 제도로 이제 세부담을 예,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네 가지 방법이 다 동원돼서 이번에 이제 안이 발표된 것 같은데요. 대안이 네 가지로 지금 발표가 됐으니까 짤막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 1은 그중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상향을 하자. 이거는 일시하는 방법도 있고 연차적으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80%를 연도별로 5% 또는 10% 또는 2%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예, 일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저희가 보는 저 추천하고 있는 방법은 거의 점진적인 방법으로 지금 대안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대상자는 약 한 주택은 27만 명. 예, 그리고 토지는 약 한 예, 7만 5천 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한 세수 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 한 2천억 정도로 예상은 같습니다. 장점은 세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 그래서 시장에 충격이 많이 주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가 세부담의 역진성을 개선하려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는 대안 2 방법일 텐데요. 세율을 인상을 하고 또 누진도를 예,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지금 세율 자체가 우리가 0.5에서 2%로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종합산은 0.75에서 2% 되어 있는 것을 0.5에서 2.5나 3%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이 세부담 증가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건 또 이제 똑같이 주택은 약 12만 8천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종합산 대상 토지도 한 7만 5천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수 효과는 요거는 한 5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예, 그래서 세수 효과는 중간 정도 선택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세 번째 대안이 예, 지금 시장에서 예, 좀 가장 강력하다는 대안인데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그다음에 세율 누진세율 강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죠. 아까 대안 1하고 대안 2를 접목시켜서 대안 3을 지금 마련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세수 효과는 약 5,700억에서 한 1억 1조 3천억까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세 번째 대안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대안은 1주택자는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시키면 세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좀 세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차등과세하는 방식으로 예, 그래서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조정을 하고 다주택자는 세율도 조정을 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조정하고 해서 좀 세부담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세수 효과는 한 6,700억 중에 6,700억에서 1조 한 800억 정도 예, 그 정도 세수 효과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예,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억제를 하고 전반적인 예, 자산 간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라든지 자산가들에 대한 좀 세금 그 과세 효과가 좀 클려오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통상적으로 지금 아마 전문가들은 이런 사이에서는 대안 3번이 많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3월 기준을 놓고 대안 4나 기타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방식도 도입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1주택자에 대해서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면율을 좀 더 높여가지고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동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6월 22일에 발표된 재정기획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 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 네 가지 방안을 짧게 알아봤습니다. 예.
네, 세무사님의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풀리는 것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느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같이 극복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슈 강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 변수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불안감을 자아내는 경우도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역전세난에 대한 보도를 듣게 되면은 왠지 대한민국 전체의 전세 가격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도 들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이야기를 들으면 2주택 이상이신 분들 역시나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아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안개 속을 걸어갈 때처럼 혼탁할 때에는 조금 더 침착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만큼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오셨던 것이 과연 투기였는지 혹은 올바른 투자였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투기 혹은 투자, 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이분은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시죠. 뭐 속된 말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주식으로 맞짱을 떠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이 좌측에 계신 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역시나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시 리버모라는 분이죠. 이 두 분의 투자 스타일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이 워렌 버핏 선생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죠. 그리고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번 사면 10년은 보유하시는 스타일입니다. 그 반면에 이 제시 리버모와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로 극대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추구하셨습니다. 과거 전성기 때 승률이 거의 90%에 달했고요. 또 최고 수익률은 수만 퍼센트에도 달했던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었죠. 하지만 인생의 말로는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께서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계시고 이 제시 리버모 선생께서는 아쉽게도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투자를 하셨던 분 그리고 투기를 추구하셨던 분의 인생의 말로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할 것인지 투기를 할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어디선가 굉장히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원자재, 이 자본시장 하에서의 원자재의 가격, 이 자산의 가격은 통상 이런 모습을 그립니다. 고점을 형성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뭐 저점을 만들고 또다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텐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 또 시청자들께서는 항상 어디가 저점일지 이 저점에서 내가 사서 또 어디가 고점일지를 알아내서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다양한 세미나를 참여하시면서 나에게 이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알려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계실 것입니다. 마치 나의 교주와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저점과 고점을 100%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격 곡선 자체가 애초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저점과 고점을 찾아내서 이 시세 차익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투기에 가까운 생각이다라는 점, 사실상의 투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다른 모양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가격의 등락이었다면 지금 이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가치의 이 상승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상승해가는 이 가치의 상승 바로 이것을 보고 내 돈을 투여하는 것이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따르죠. 이 가치의 상승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이라는 요소가 나한테 필요합니다. 이 장고한 시간 동안 인내력을 갖고 기다리신다면 이만큼의 수익이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랜 시간 동안 나한테 현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팔지 않고 기다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이 임대 수익이 될 것입니다. 우상향하는 이 가치의 상승분을 조금 더 위로 높이 올려주면서 이 중간중간에 나에게 추가적인 현금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임대 수익이다. 이런 개념을 잡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의 법칙이라는 것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자산가치의 상승은 복리로 상승을 하게 되죠. 이 72의 법칙이라는 것은 72를 수익률로 나누게 됐을 때 그 결과치는 내가 투자한 원금이 두 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구할 수가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5%의 수익률로 투자를 하셨을 때 70이 나누기 5는 14.4년의 결과가 나오죠. 내 투자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이 14.4년입니다. 그리고 10%의 수익률로 투자를 하셨을 때라면 내 투자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7.2년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서 인상 한도가 있죠. 5%의 인상 한도, 이 룰이 있습니다. 그 5%의 각인이 되다 보니까 5% 너무 적은 수익률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5%씩만 상승을 하더라도 14.4년이면 내 투자 원금의 두 배가 되고, 그리고 10% 상승을 한다면 7.2년이면 내 투자 원금의 두 배가 되는 이 수익률을, 높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수치보다도 실제 수익률은, 다시 말씀드려서 내 투자 원금을 두 배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더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3억 6천만 원짜리 주택, 그리고 전세가 3억 원, 또 투자 원금은 6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실제로 내가 따져봐야 될 수익률은 바로 이 매매가와 그리고 전세가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내 투자 금액은 6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보겠습니다. 내 투자 원금 6천만 원에 5%에 해당하는 것은 뭐 300만 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전세보증금이 1%만 움직여도 이 3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매매가의 상승분 3억 6천만 원에 0.83%만 움직여도 또 30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전세가 그리고 혹은 매매가가 한번 움직일 때 1% 혹은 0.83%만 움직이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내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률은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5%면은 1,5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한번 인상할 때 뭐 5% 올려서 1,500만 원을 추가 인상해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1,500만 원은 내 투자 원금 6천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는 것이죠. 아까 72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의 수익률로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신다면 내 투자 원금을 두 배로 만드는 시간은 채 3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5%의 수익률이 결코 적지 않은 수익률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수치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이번엔 시장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본이득과 그리고 임대소득이 482조 원에 달합니다.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30.8%, 30%가 넘는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들, 뭐 개인 부자들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들은 모두 다 이 고가의 토지를 32%나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우리가 이들처럼 개인 중 상위 1% 혹은 기업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뭐 토지만 갖고 있지는 않겠죠? 주식 또한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동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이 개인 중에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라든지 시총 상위 기업들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돌아서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겨야지라는 생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단 저평가된 부동산, 토지라든가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보유하고 그 기간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다가 나중에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한 번 정도 파는, 가능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대대손손 물려주는 방식의 투자를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의 방식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됐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차이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통계를 볼까요? 196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대한민국의 토지 가격은 3,942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임금은 1,494배, 한 1,500배가 상승을 했네요. 임금의 상승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토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인구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인당 임금의 상승분 대비 토지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를 열심히 저축을 한다고 해도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1965년도에 가치가 상승할 만한 부동산을 뭐 예를 들어서 토지를 하나 보유했다가 2016년도까지 가만히 갖고만 계셨어도 평균적인 상승률은 거의 4,000배에 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의 방법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단기에 사고 팔아서 절대 이러한 상승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은퇴세대, 특히 이 노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65세 이상의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뭐 아쉽게도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위를 차지하는 것이 과히 좋지만은 않은 통계가 되겠죠. 65세 이상 인구 절반 정도는 중위 가격,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그 소득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에 편입된다는 것이죠. 나는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도 이 통계에서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65세 이상 그리고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두 분 중에 한 분은 빈곤층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 솔직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까지 모아놓은 현금으로 100세 시대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부 기준 65세 이상 노부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 넘습니다. 100세 시대까지 환산을 해본다면 물가 상승을 전혀 감안하지 않더라도 1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10억 다 모아놓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내 노후를 어떠한 방식의 현금 흐름으로 대비를 해나갈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던 단기에 사고 팔아서 돈을 남기는 시세 차익, 투기의 방식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투자의 방식을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혼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는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길을 열어줍니다. 정부 정책이 특히 한쪽 방향으로 열어주는 그 길에 해당하는 정책이 나왔던 초기에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 한쪽 방향에 해당되는 방식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 다양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세미나를 준비해서 더 상세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세미나에도 많은 참여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 현장 소개 순서입니다. 주택시장 규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합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근린생활시설 이 사무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매물 특징을 보시면 2018년 5월 바로 지난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현장의 실제 모습이 되겠고요. 이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면적을 보시면 전용 면적이 59.09제곱미터, 거의 17평, 18평 정도 되는 것이죠. 넓은 전용 면적의 가장 특징적인 점, 대지 지분이 29.75제곱미터이면 평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9평이 나옵니다. 이 9평의 넓은 대지 지분, 제 방송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상가라든지 사무실과 같은 이 상업시설은 항상 넓은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린생활시설 1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평, 뭐 18평 수치로 환산이 되는 면적보다도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돼서 굉장히 실제보다 넓게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상업시설입니다만 조망권도 중요하겠죠. 대로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옵션, 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또 각 사무실별로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개별 화장실이 외부로 나와 있어서 이 세입자들의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슈 강의 시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서초역과 교대역 그리고 강남역으로 이어지는 이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겠고요. 교대역에서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많이 천천히 걸어도 1분밖에 걸리지 않는 바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더 높은 임대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잡혀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징이 지어지는 것이 바로 이 롯데칠성지구 특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익숙한 개발 계획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주게 됩니다.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주는 이유는 자 보시는 것처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서초대로의 랜드마크 시설 롯데칠성부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7층, 22층, 7층으로 나누어진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과 이 맥을 같이 하는 이 서초대로 강남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시설이니만큼 가격 분석이 중요할 텐데요. 매매가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바로 뛰어서 이 대지 지분과 연관지어서 보겠습니다. 대지 지분이 9평이죠. 서초동의 현재 토지 한 평당 시세는 못해도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산을 해보시면 9평 곱하기 5천만 원, 바로 4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물 가격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가격이라는 것이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들, 이 소액 투자자들께서 서초동의 땅 9평을 나 혼자 별개로 사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근린생활시설, 이 사무실 매입을 통해서 그러한 이 토지 9평 매입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 9평을 매입하면서 180만 원 혹은 170만 원의 높은 월세도 또 받아가실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서초동 교대역 먹자골목 상권, 굉장한 유명 상권이죠. 바로 이 사거리에 보이시는 것처럼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무실들, 중소형 사무실들과 함께 음식점, 술집들, 각종 상업시설이 발 디딜 틈 없이 늘어서 있는 곳이 바로 이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공실 염려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엔 건물로 바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 건물 외관에서 우선 아실 수가 있는 것이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또 탄탄한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새 건물이니만큼 이 임차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인상적인 점이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된
넓은 실내 공간, 사무실로서 이제 제격이 되겠습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업시설입니다만 역시 대로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화장실일 텐데요. 바로 개별 세대가 따로따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서 역시나 이 세입자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임대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에 임대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물의 이 준공 이후의 모습을 한번 미리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시공사에서 이미 다른 지역에 지어놓은 건물 외관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2018년 12월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5층 중에 3층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방송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지난주에는 4층이 소개됐었는데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투자자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몇 층을 소개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면적이 39.80제곱미터, 12.06평이죠. 강남 투룸으로서는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대지가 5.86평, 역시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거의 6평에 가까운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방 2개와 거실, 욕실 그리고 발코니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 모습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동일한 시공사에서 이미 지어놓은 다른 건물의 샘플 사진이 될 텐데요. 한눈에 보실 수 있다시피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옵션들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임대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고객이, 내 세입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이 현장과 바로 가까이 붙어있는 가장 큰 대로가 보시는 것과 같은 강남대로입니다. 대기업 고층 사옥들이 좌우측으로 포진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이 직장인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들이 내 세입자가 된다라고 예측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역세권을 한번 더 분석을 해드리자면 양재역에서 약 7분 거리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또 아까 설명드린 강남대로가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전 서초지사라고 하면 뭐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한전 서초지사가 있는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죠. 주거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가장 특징적인 점은 바로 이 블럭 안에는 신축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강남의 다세대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이 블럭만큼은 내가 거의 첫 발을 내디딘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들을 살펴보시자면은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는 강남의 유일한 GTX 두 곳 정차역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재역과 삼성역입니다. GTX가 양재역과 삼성역을 직선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양재역 인근 지역은 더욱더 중요한 지역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이 일어나고 있는 곳, 바로 그 블럭 안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각 후보자들이 도로를 지하화하겠다,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 굉장히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던 과거의 모습이고요. 이곳을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녹지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과거에 개발할 수 없었던 땅 위에 고층 빌딩을 지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발이 가능한 곳,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그 옆 위치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다세대 주택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도 더 높은 시세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요.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6,500만 원입니다. 우선 매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랑 비교를 해드리면 2018년 2월
바로 올해 2월입니다. 전용 면적 32.37제곱미터 서초동의 다른 다세대 주택이 3억 8,500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우선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세는 3억 1,50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되겠고 또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무난하게 체결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의 임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 서초동 다세대주택 관련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시청자들께서는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초동 다세대주택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이 지역을 먼저 보시면은 양재역에서 약 7분 거리 한전 서초지사 인근에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한 곳. 지금까지 신축 다세대주택 공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장 모습을 보시면 벌써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연간에 걸쳐서 방송에서 소개되어 온 강남의 이 다수의 다세대주택 현장을 직접 시공했던 그 시공사가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건물의 완성도를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층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와보셔서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